수원도시공사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류지수 골키퍼, 그리고 포백에 서진주, 서예진, 김미연, 서현수, 중원에 권은솜, 김윤지, 오현희, 전방에 문미라, 이현영, 마윤종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강가희 골키퍼, 포백에 하은혜, 최소미, 이세진, 고현지, 중원에 지선미, 유영아, 박지영, 그리고 전방에는 김성미, 김상은, 최유리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오늘... 자, 시계를 확인하죠.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2019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일반부 결승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수원도시공사, 화면 오른쪽에 남색 유니폼의 구미스포츠 토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길게 찼습니다. 자, 바운드가 됐고요. 자, 측면에서 김성미. 수비 3명 사이 라인아웃 되지 않았고 한 번에 길게 처리했던 하은혜. 자, 연결됐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최유리의 선취골, 스코어 1대0. 네, 최유리 선수의 스피드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면서 류지수 선수의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로빙 슈팅을 통해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최유리 선수가 셀레브레이션을 이제 네, 제자리에서 점프를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번에는 이번 한 번의 그 롱패스가 완벽한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어요. 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 하은혜의 그렇죠. 얼리 크로스가 너무나 완벽한 코스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진주 선수가 뒤쪽에서 뛰어들어가던 최유리 선수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공간을 너무나도 쉽게 내주는 모습이 좀 아쉬워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서윤숙의 헤딩, 아크 정면, 왼발 슛. 굴절이 있었고요. 슈팅! 자, 막아냈습니다. 네. 자, 지금 수원도시공사 자, 경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마유. 왼발 직접 슈팅! 골!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1. 네, 이번에는 문미라 선수의 머리에 맞았나요? 네, 굉장히 골문 쪽으로 강하게 붙이는 프리킥이 들어가면서 네. 이런 패스는 굉장히 좋은 크로스죠. 머리에 맞아도 들어갈 수 있고 머리에 맞지 않아도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면서 골문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좋은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살짝 문미라 선수의 스치면서 네. 마유 선수와 문미라 선수의 합작골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우선 동점으로 다시 균형을 맞춘 수원도시공사. 네. 자, 김상은과 최유리. 김상은이 달려가는데 서진주 어깨싸움. 네. 자, 류지수가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서진주를 응원하는 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 반대편 김성미에게 연결됐습니다. 김성미 왼발 슛. 네. 크로스바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네, 굉장히 아직 아웃되지 않습니다. 김성미 뒤쪽 짧게 박지영. 박지영 돌파 시도합니다. 박지영 왼발 슛. 오호! 네. 자, 크로스바 위를 또 이제 워낙 구미스포츠 토토의 수비 라인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문미라 돌파시도 하는데요. 자, 충돌이 있었는데 네. 자,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최유리 선수와 문미라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현재 전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미드필더 지역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팀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최유리 압박. 수비 두 명 사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최유리 좁은 공간에서 앞쪽으로 연결 됐습니다. 김상은 원터치로 최유리에게. 굉장히 빠른데요. 박스 안쪽 반대편 김상은 골! 김상은 스코어 1대1. 네, 이번에는 오른쪽 굉장히 하프라인 위치에서 최유리 선수가 볼을 뺏어냈고요. 김상은, 최유리, 김상은, 최유리, 김상은으로 이어지는 네.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 득점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선수는 양 측면을 굉장히 파괴적으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렇죠. 이 둘만의 호흡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유리 선수 스피드에 이어서 파워까지 보여주고 네. 그리고 크로스의 정확성, 김상은 선수의 마무리까지 구미가 다시 한번 후반전 초반에 앞서 나가네요. 자, 이 장면에서 발을 끝까지 뻗어서 득점으로 만들어냈던 김상은. 자, 서진주 계속해서 수원의 공격. 김윤지. 자, 반대편에 서현숙 툭 쳐놓고 오른발 슛! 네!
강가해가 멋진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서현숙 선수도 이현영이 넘어지는데 자 수원이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한 번에 오른쪽 측면 길게 자 마유 접어놓고요. 왼발 크로스 슛! 골! 문미라! 오리경기 멀티골! 그렇죠. 이번에도 마유의 패스를 받은 문미라가 득점을 성공하면서 아 수원도시공사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2-2. 자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는 두 팀인데 네. 자 문미라 선수가 이번에도 해결해줬습니다. 그렇죠. 일단 마유 선수가 정확한 패스가 들어갔고요. 네. 문미라 선수의 슈팅까지 굉장히 깔끔한 공격 전개를 보여준 수원도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현진 선수가 이제 뒤쪽에 돌아들어가는 문미라 선수를 놓치면서 그렇습니다. 자 슈팅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자 이 원터치 슈팅은 강가의 골키퍼가 막기에는 정말 어려운 궤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흐른 공 왼쪽에서 높게 올라갔습니다. 최리 헤딩. 네. 아 있어요. 자 고현진 슛. 골. 네. 자 류지수의 펀칭. 자 고현진 선수의 자 지선미가 볼을 빼냈습니다. 박지영 한 번에 빨라요. 길게. 자 김상은이 뛰어갑니다. 김상은. 류지수의 태클. 네. 이번에는 류지수 선수가 굉장히 신나갔기 때문에 한번 막아내는 것이 수원의 숙제가 됐습니다. 자 높게 떴습니다. 안쪽으로 붙이는 과정. 네. 자 수비가 걷어내면서 결국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정규 시간에는 최종 스코어 2-2로 자 양 팀의 결승전 여전히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왼쪽에 문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자 수비 뒷공간 연결 여민지요. 됐습니다. 여민지. 여민지. 반대편 슛. 자 슈팅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네, 아 이번 올라갔어요. 자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높게 떴고요. 박지영. 자 아크 정면 슛.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멋진 타이밍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자 경기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말이 없는 네. 백종화 해설. 네. 자 흘려졌고요. 마유 왼발 슛. 골! 마유. 마유 이케지리. 네, 마유 선수의 왼발 슈팅이 강가의 선수가 막을 수 없는 위치로 프리킥이 빨려 들어가면서 일단 연장 전반에 앞서 나가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수원이 프리킥을 준비하면서 그렇죠. 네. 제대로 얹혔네요. 자, 완벽하게 약속된 장면이고요. 그렇죠. 마유 선수 왼발에 정확하게 얹혔습니다. 네, 권은선 선수가 뒤로 내준 슈팅 볼을 마유의 슈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의 이제 코치가 자, 마유 선수에게 슈팅을 때려라. 이런 네.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였는데 네. 자, 정말 소름 돋는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 오른쪽 최유리요. 연결됐습니다. 최유리 크로스. 박은선 헤딩. 오! 네. 펀칭으로 걷어냈습니다. 이번에도 박은선 선수의 헤더를 류지수 선수도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자, 선수들의 이제 몸싸움이 조금씩 그리고 더더욱 치열해지고 그렇죠. 있고요. 자, 서진주 선수가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 팀의 연장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3-2. 마유 이케지리의 정말 그림 같은 프리킥 득점으로 마유가 오른쪽으로 네, 그리고 한 원터치 넘어왔어요. 한 번에 로빙 패스. 자, 두 명의 선수가 달려가는데 문미라 짧게 아크 정면 슈팅. 네, 이번에는 강가의 선수가 정확하게 캐칭해냈습니다. 짧게 연결 좋아요. 안쪽으로 전체 패스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왔어요. 그리고 왼발 크로스 네. 류지수 펀칭. 자 박은선. 자 계속해서 혼전 상황. 네 아직 살아있죠. 마지막에 코너킥. 이제 정규 시간은 추가 시간까지 모두 흘러갔습니다. 한 번에 길게 박은선 슛. 네 이번에 발끝에 맞지 않았죠. 자 우선 장면을 다시 봐야 할 것으로 네. 보이는데 자 우선 주심이 종료 휘슬을 울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3-2 연장전까지 오는 접전 끝에 최종 스코어 3-2 마유 선수가 정말 그